새로 믿는 복화 3의 2 금강. 예, 안녕하세요. 등장하는 문장하기 전에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unhappy, unhappy, unhappy. 오케이, 맞았고요. 그다음 shock, shock, shock. Okay, 근데 왜... 예, 알겠습니다. 어, 맞았고요. Okay, 그래서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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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맞나? 어떻게 했어요? G E L A D. Okay, 그럼 이거 어떻게 소리 낼 것 같아요? 뭐 여기까지 어떤 소리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소리를 내겠죠. 그래서 그래. 오케이, 일단 스펠링 틀렸고요. 소리는 glad입니다. glad. 네. 소리가 glad에요. glad. I am glad to meet you 할 때 glad. glad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GLAD 이렇게 써야죠. 이상한 게 아니고요. 계속해서 긴장한 긴장한 confused confused C-O-N F-U-E-D. 오케이, 긴장하는 그 녀석이 아닌데요. 아, 그래요? 예. Nervous고요. 아. 그다음 혼란스러워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이게 confused. 이게 confused죠. confused. 어떻게 써요? C O N F E U D. 오케이, 이게 confused라는 소리가 나니까요. confused 같은데, confused. 아, F U E D. confused. confused라며, confused. z 소리 어디로 팔아먹고 없습니까? 오케이, 계속해서. shocked. 이것도 shock. shocked요. shocked. 그렇죠. 그래서 shocked. 그렇죠. shocked. 충격을 받은 거고요. 그래서 충격을 주는 shock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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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시험지에는 왜 충격을 주다에다가 shocking을 했을까요? 충격을 주다는 shock이고요. 쇼킹은 충격을 주는인데요. 그냥 뭐 충격이란 말이 있으면 아무거나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씁니까? 아니요. 오케이.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느낌, 감정? Feel, feeling. F? F-E-E-L-I-N-G. 오케이, 맞았고요. Excited. Excited? 그렇게 소리가 나는가요? Excited? 네. 어떻게 쓰나요? E-X... S-I-D. 이렇게? 오케이,
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안 따라하고 어떤 소리가 나니까 어떤 글자가 있겠다 이걸 아니까 계속해서 스펠링이 어렵죠. excited입니다. excit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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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cited. 그래서 x고요. x 그 다음에 psi 그 다음에 ted excited x 그 다음에 psi ted. 오케이. 외로운 롤리 롤리 A 말고 L A 이렇게 네. Lonely Lonely는 뭐였어요? Lonely Lonely Lonely라면 Lonely 응? Lon 네. 어? Li 11문제 중에서 Lonely excited,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, 걱정하는, worried, 아니면 뭐, afraid. 이 둘 중에 어느 거 봤어요? 이 둘 중에 afraid요. afraid겠네. lonely, excited, afraid. 이거 두 번째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어? 11문제 중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반 이상 틀리면 뭐 두 번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? 어? 지금 세로비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당장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전보다 나아지라고 그러는데요. 세로비 그동안 보면은 glad 틀렸어도 또 틀리고, nervous 틀렸던 것도 또 틀리고, confused 또 틀리고, afraid 또 틀리고, excited 또 틀리고, lonely 또 틀렸어. 어? 어? 네. 그럼 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? 어?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까? 아니요. 알고 있어요? 네. 근데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?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어떤 소리 글자를 보면 소리가 기억나야 된다 했을 때 소리가 기억나도록 해야 된다. glad 기쁜이란 말이 나오면 기쁜 glad 그럼 그 and를 쓰라고요. glad 긴장한 nervous 긴장한 긴장하니 뭐지 그래갖고 그 긴장 뭐 이거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. 긴장한 하면 nervous라는 소리가 나고 nervous를 nerr 소리 내면서 nerr 소리 나는 글자를 쓰고 vs를 소리 내면서 vs를 쓰란 말이야. nerr 어? nerr vs nervous 어떤 단어를 보면 그 소리가 기억나도록 공부하고 있나요? 어?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소리가 기억 완벽하게 날 때까지 하고 있어요? 응? 하고 있냐고? 아니요. 어? 그렇게 하라니까요? 네가 스스로 쭉 클래스 카드를 보고 한글만 보고 무조건 그냥 다 확인하고 후루룩 다 했다가 아니고요. 넘기기 전에 답을 확인하기 전에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. 어? 그게 안 되면 별표 하고요. 별표 다 없어질 때까지 공부를 하고요. 그 다음 단계 어떤 소리를 냈으면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하라고요. 어? 너한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쓰기 연습을 해오라고 하는데 전부 이것도 뭐야 도대체 뭘 공부한 거야? 페러, 프리티 이걸 해왔어. 어? 내가 금요일날 너 또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다음번에 뭐 할 거라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놨어. 어? 엉뚱한 공부하지 말라고 3-2 해오라고 다시 할 거라고.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말 못 알아들어요? 어? 내가 여기 분명히 네가 엉뚱한 거 이거 봐 또 뭐 터틀, 패럿
3-2-하라고 다시 하라고 했어 내가. 어? 아, 목요일 날 했네. 목요일 날. 금요일이 아니고. 어? 어. 이제 교재 할 거야, 교재.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? 들어봐? 아니요. 너 이제 중학교 가면은, 중학교 올라가면은 수많은, 어, 수행평가, 수행과제 이런 거 해야 돼. 선생님이 뭐뭐 해라 그러는데, 못 알아듣고 있어.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. 어? 아니, 여기다가 3-2를 하라고 해놨잖아. 어, 선생님, 책 찾아줄게요. 답답합니다, 솔직히. 어? 중학교 어떻게 올라가나 싶고요. 정신 좀 차리세요.